가격이 생각보다 높다. 네, 차가 생각보다 잘 나가요. 잘 나가네. 속도만 잘 올라가. 근데 아마 어쨌든 말리고랑 같은 들어가도 이게 말리고보다 아까 보니까 한 50kg 무겁더라고요. 그거에 있어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차이를 말해 무거워. 말리고보다 이게 50kg가 가벼울 것 같아요. 이게 뭐. 네, 안녕하세요. 카리포트 최한국입니다. 네, 오늘은 뒤에 또 옆자리에 또 아주 미인분이 또 계신데 기자가 아니에요. 기자가 아니고 오늘은 이 차를 또 개발에 참여하신 분 미인 연구원이십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디에 소속인지도. 네, 안녕하세요. 저는 GMTCK 바덴 익스테리어 설계 구혜영 차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네, 뒤에 또 안녕하세요. 프라임 경제 노병우라고 합니다. 네, 아, 오늘 또 세 명이서 블레이즈. 예, 블레이저. 블레이저. 트레일 블레이저. 발음이 네. 되게 좋으시네요. 저 그 발음이 안 돼요. 저 솔직히 이름이 너무 길어요. 네, 저희가 북미에 이제 블레이저라는 이거보다 두 등급 높은 차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따라가는 이제 룩을 같이 하는 차로 해서 트레일 블레이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어요. 그냥 솔직히 아니면 이제 트레일이나 처음에 이제 수식어가 있잖아요. 임팩트. 네. 차 이름을 임팩트로 해도 나을 것 같아요. 임팩트를 많이 받으셨나봐요. 근데 이름은 제가 정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네. 정말 자신있게 내 소울만 한 부분이 있다라는 게 있나요? 어느 부분이? 제가 아무래도 익스테리어 설계다 보니까요. 네. 익스테리어 룩이 지금 되게 다이나믹하면서 역동적으로 나와서 정말 예쁘게 나온 차 같아요. 거기다 이제 투톤 루프라든지 어피어런스를 다양하게 선택함으로써 개인의 취향에 참 적합하게 만들어진 차로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소형 SUV이잖아요. 그쵸. 소형 SUV 치고는 생각보다는 옵션도 많이 들어갔고 뭐 가격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실내도 또 넓게 나와서 사용하시기 활용하시기 참 좋죠. 정말 애정이 있는 차일 텐데 어떤 분들이 이 차를 타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게 있나요? 모든 분들이 타면 제일 좋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하면 젊은 세대분들 이제 액티브한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거나 개인적인 이런 뭐 여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시는 하기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게 뭐 저희가 등급이 세 개가 있다뇨요. 등급이라고 하기 뭐지? 어피어런스가 세 개로 나뉘거든요. 이제 프리미어 있고 액티브 있고 RS가 있는데 그것 따라서 이제 또 개인의 취향에 따라 맞춰 선택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말리부에 있는 1.35 엔진이랑 똑같은 엔진입니다. 차가 엔진이 1.2 엔진이 있고 1.35 엔진이 있는데 두 모델 다 가솔린 터보. 출력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엔진을 이제 3기통 엔진을 쓰면서 패키지는 컴팩트하게 만들면서도 성능은 최대로 해서 연비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고로 올리기 위해서 개발을 했고요. 대신에 이제 3기통을 쓰다 보면 노이즈나 이런 부분에 조금 취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진동도. 그죠. 근데 지금 차량 타보시니까 어떠세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 모르시죠. 제일 크게 느끼는 건 초반 시동 때 제일 느끼죠. 초반 시동 때. 근데 실제로 주행하고 해보시면 이게 노이즈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되게 많이 신경을 썼거든요. 신경 썼는데 엔진 노이즈는 적다 쳐더라도 바닥 노면 소음이 좀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근데 바닥 노이즈는 저희가 흡음재라든가 그 부분들은 되게 많이 신경 써서 넣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데시벨을 측정하셔도 많이 높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윈드실드 글라스에 어쿠스틱이 들어간다든지 사이드 글라스가 테크니스를 높인다든지 흡음재를 넣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티크니스로 올려줘. 이건 이중 접합을 하면 안 되고 깨져야 되니까 티크니스로 올리고 또 흡음재라든지 아니면 진동 부분에서도 많은 것들을 넣어서 지금 차량 타보시면 그리고 고속 주행을 하시거나 하실 때 특별한 불편 없으실 거예요. 일단 차가 생각보다는 좀 단단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주행 가속 페달 느낌이 주행감이 일단 9단까지 나눠놔서 구속이 좀 약간 좀 늘어지는 느낌이 더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배기량의 한계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이 낮은 엔진 배기량에 9단까지 그러니까 이 엔진에 9단까지 들어간 게 없잖아. 그렇죠. 그건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칭찬하는 것 같아. 그리고 또 파노라마네. 지금 옵션이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이 같은 동급에서는 최초로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고 리프트 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핸즈프리로 이제 열릴 수 있게 파워 리프트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발로 이렇게 차면 발로 열리게 되는 파워 리프트 게이트가 제가 알기로는 동급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급이 없나? 네. 근데 솔직히 동급이
100이랑 동급이에요? 아니면 소형 SUV 동급이에요? 소형 SUV 기준으로 그러겠죠? 드리는 거죠? 네. 없지. 네. 네. 전동도 없어요, 이 동급에. 한번 밟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역시 바닥 건드려. 5,500rpm에서 변속이 이루어지네요. 네, 브레이크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 네. 손을 무사히 치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1.35라 보통 처음에 끌어올 때 좀 답답한데 그러니까. 그래도 좀 붙어있는 상태에서는 좀 답답함이 덜하고 잘 나가는 거 같아요. 터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쉐보레 차가 옛날 대우 시절부터 차체가 원래 무거워서 무겁잖아요. 속도가 나면서부터 이제 차가 잡아내 잘 나가요. 무거운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초반에 안전성을 저희가 중시하다 보니까 차체가 조금 무겁기는 한데 저희가 이제 전 세계로 다 팔리는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GM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전 세계 법규를 다 만족해서 하기 위해서는 차체가 조금 안전하게 가는 경향이 좀 더 있습니다. 역시나 이건 D 모드에서는 안 먹네요, 변속이. 이거 하이패스 꽂혀 있죠? 아, 꽂혀 어떻게 하이패스가 꽂혀 있어요? 저 당황하네. 스티어링 그립감이 네. 두툼하고 좋아요. 이 보통 다들 두툼한 걸 좋아하거든요. 손맛이 있어요. 디컷으로 돼 있어서 네. 바닥이 또. 아무튼 지금 이 차는 트레일 블레이저. 발음을 따라서 네. 트레일 블레이저 RS 모델을 지금 풀옵션 모델을 지금 시승을 풀옵션 맞죠? 예. 네, 사륜구동에 썬루프까지 들어가니까 풀옵션이네요. 이 차값이 기본 차값이 2,620만원인데 그죠? 네. 이 옵션을 뭐 셀렉티브 패키지, 컴포트 패키지 뭐 보스구나 스피커 50만원에 총 더하면 2,995만원인데 여기에 계산을 다 하셨군요. 네, 사륜구동에다가 파노라마 썬루프를 넣으면 3,320만원. 이 차가 지금 3,320만원짜리 차예요. 여기 또 보험료에다가 뭐 취소등록까지 다 넣으면 한 3,400~500까지 가겠네, 그죠? 아니다, 더 가겠구나. 저희도 이거 따끔따끔하게 나온 가격이라 3,700 가겠는데? 네, 그 정도 되겠죠. 다 하면. 생각보다 싸지는 않은데 뭐 풀옵션이니까. 네. 네. 근데 제일 근데 낮은 가격이 제일 낮은 가격은 이제 1,995만. 네, 근데 1,995만 원의 옵션을 완전히 하나도 안 넣고 완전 깡통이잖아요, 이거는. 네. 이렇게 산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개인의 선택이지 카드. 않을까요? 렌트카도 이렇게 안 뽑아야죠. 회사차에서 이렇게 영업하는 친구들 회사차들 거의 깡통으로 뽑아주더라고요. 아 그런가? 네. 1,995만원짜리가 몇 대나 팔릴지 그건 궁금하네. GM의 전략일 수도 있어요. 그냥 위에 거 사라 무조건 이런 느낌으로. 또 튜닝 많이 하시는 분들은 또 쉐보레가 그게 잘 돼 있잖아요. 네. 약간 튜닝 맞아요. 문화가 깡통을 사서 튜닝하시는 분들 계시고 이게 또 동호회가 또 있어요. 그 독보적이더라고요. 쉐비타운이라고. 네 맞아요. 네. 쉐비타운 관계자분들 댓글 좀 잘 달아주세요. 그 경험을 했던 엔진이라 말리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디자인 부분이 있어서 이게 사륜이라 또 사륜 누나들이더라고. 오 사륜에 끌리지도 않고 그죠? 사실 저는 이 차의 가장 포인트가 확실히 그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뒷모습도 아니고 옆모습도 아니고. 근데 그릴이 블레이저 찾아봐도 이게 더 좀 더 멋있게 조금 세련되게 다듬어진 느낌? 저희가 그릴이 그 티타늄 블랙이라고 해서 그릴이 그냥 크롬 밝은 블랙이 아니라 약간 어두운 색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더 이게 멋있어진 것 같아요. 처음에 초기 개발할 땐 밝은 색도 만들었었거든요. 어쩌죠? 근데 그래요? 저쪽에 셀토스 헤어져 있네. 네, 근데 어디? 왼쪽에. 아 이거 셀토스네. 어 똑같잖아. 비슷해. 저 크롬바가 없으면 사실 조금 비슷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어 진짜 비슷해요. 멀리서 보면 비슷하게 보여요. 근데 저는 사실 코란도 느낌이 좀 더 나요. 코란도 느낌이 좀 더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거랑 이제 차체 크기를 비교를 했어요. 저를 이렇게만 보면 눈으로 보면 셀토스가 커 보여. 희한하게. 아, 그쵸, 근데 맞아요. 저희가 근데 실제로 보면 10mm씩은 이 차가 더 훨씬 길고 높고 넓고 휠베이스 좀 더 들더라고요. 네, 다. 네, 다 커요. 이 지금 봐도 훨씬 커 보이잖아요. 커 보여. 디자인이 되게 가운데 크롬 라인이 차를 크게 보이는 크게 거. 만들게 하는 것 같아. 자, 틀어볼게요. 와우. 이런 경험 언제 해보시겠어요? 그렇죠. 저 지금 처음 경험하고 있네요. 아 진짜?
사료를 뽑으면 또 재밌을 것 같은데. 웃고 있다. 저는 그래서 2차를 봤을 때 전측면이나 전면은 네. 좋은데 네. 그 후면이나 후측면이 저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나더라. 밋밋하게. 특히 이제 트림 낮은 거는 그 쉐보레 마크나 그게 네. 레터링이 검은색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더 이제 차급이 갑자기 좀 떨어지는 느낌이 조금 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사실은 원래 골드가 쉐보레 메인 그 상징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블랙이 새로운 도전인 거지. 그 골드핏을 내기 위해서 사실은 그치. 되게 많은 엠블렘을 그렇죠. 개발했었거든요. 요즘 이제 대세가 12.3인치 크게 좀 약간 들어가야. 이런 것도 그러면 어쨌든 GM의 그냥 계속 전략인 건가요? 이 크기를 미는 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글쎄요. 왜냐면 직접 다 차량으로 이렇게 막 하고 하신 거예요? 아 그거는 디자인이고요. 저희는 엔지니어면 물건을 만들어. 그러니까 디자인이 스타일링을 하면 그걸 실제 물건으로 차에 막 구현을 하는 게 엔지니어인 거죠. 아 그래요? 예. 도면을 누가 갖고 오면 그걸 실현시키는 그러니까 도면을 그리는 게 저인데 아, 이게 도면 단계가 있는 거죠. 이제 서페이스만 있는 게 스타일링이 만들어내는 거라면 저희는 그 서페이스를 실제 물건으로 만들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게 설계가 아 만약에 만들었는데 이 라인은 실제로는 나기 힘든 라인이다 그러면 그러면 또 초반에 바꿔서 디자인이랑 다 이제 협의를 해서 다시 또 하고 뭐 이렇게 계속 중요한 역할이시네. 그렇지. 감사합니다. 된다고 우겼다가 진행되면 망하는 거 아니야? 철판이니까 꽤 끊을 수 없는 철판이야 이 디자이너. 그러면 또 이제 또 바꾸는 거. 네, 그렇죠. 금형이 안 되면 초반부터 해서 이제 처음에는 세이 어날로시스를 개발을 하다가 이제 프로토도 만들고 네. 그렇게 PPV도 만들고 하면서 점점 개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럼 그거를 구현 개발하실 때 네. 가장 힘드셨던 부분이 어디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초반에 디자이너가 이제 구현하고 싶은 모양이 있으면 그거를 저희가 제약이 많을 거잖아요. 룸도 만들어야 되고 마운팅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악유가 있을 때 최대한 디자인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지만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하면 계속 바뀌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이제 양산에 가게 되면 또 양산에 맞춰서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봐야 되는 거고 그런 전반적인 그냥 중간에서 다 이제 역할, 카운팅 역할을 해야 되는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설계 기본 업무라 차선이탈 방지 기능이 있고요. 차선이탈 방지 기능이 한 2회 이상 정도 적용이 되게 되면 이제 핸들 잡으란 올라시 한 번씩 뜰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앉아봐서 잘 안 잡는 약해, 되게 엄청 약해. 이게 저희가 센터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차선 이탈만 방지하는 거라 지그재그 턴으로 될 수 있거든요. 가운데 잡아줘야 되냐? 그게 저희가 센터링은 이제 하게 되면 운전자 부주의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상으로 아직까지 적용을 하지 않고요. 그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테스트를 하면서 꾹꾹 밟으면 아, 이 반응이 느리다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유저들이 타기 평상시에 타기에는 잘 못 느껴요. 못 느껴서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정도면 정말 이걸 퍽 제가 출퇴근하면서 지금 CTF 차량으로 타봤을 때는 특별한 불편함이 없고 고속도로 달릴 때도 아차하면 이게 속도가 너무 높아져서 오히려 그럴 게 더 문제가 있었어요. 아까 밟았지만 너무 잘 나가니까 제 순간 그건 아니고 아니 이게 속도감을 못 느끼는 것 같아. 그게 또 차이가 있나요? 안정감 있다는 소리. 안정감 있다는 소리. 안정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좀 과속을 좀 많이 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 번씩 있어가지고 이게 다 그 엔진음이라든가 하체 소음은 좀 들리긴 한데 주행감 자체가 하체가 단단하고 그래서 안정감이 있어서 고속 주행에서 속도감이 조금 그 부분에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쭉 달리다 보면 제한속도로 순식간에 넘어 그런 느낌인데 역시 아날로그를 고집하는 제보랍니다. 계기판이 아주 근데 이게 욕이 아니라 이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엄청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날로그도 이게 감성이 되니까 이게 아직도 저 아날로그 찾는 사람 많잖아요. 재질이 약간 무뚝뚝하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조금 플라스틱 느낌. 플라스틱 나죠? 느낌이 좀 있어요. 이런 데들이 아직. 네. 여기 이제 약간 부족한 느낌? 이런 부분을 약간 좀 이렇게 좀 뭐 좀 쉬우면 소비자들이 눈이 높기 때문에 많이 높아졌어요. 3천만 원 넘게 주고 샀는데 플라스틱이라고라는 마인드를 갖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시트 포지션.
잘 잡아줘요. 괜찮아요. 근데 제 키에, 제 키가 180인데. 제 키가 딱 맞네. 충분하네. 딱 잡아주는 게 허벅지, 무릎까지 딱 잡아주고. 예. 네. 제가 178인데, 허리를 곧게 세우면 조금 부족해요. 제가 조금 이게 머리가 다 살짝 살랑살랑 닿긴 해요. 근데 이렇게 잘 안 앉긴 하지만, 이렇게 앉긴 하지만. 그렇지. 이렇게 앉을 땐 좀 닿고. 그 뒤에가 좋은 게 이게 시트가 휘어 있어요. 이렇게 무릎 공간 좀 들어갈 수 있게. 안쪽으로 좀 들어가져 있어.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충분히 무릎 공간도 엄청 넓고. 참 디테일하게 다 보시는 거. 근데 헤드업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있긴 있다, 확실히. 수치로 보여주는 거랑 시선이 안 많이 안 내려가도 돼서 그렇죠. 좀 네, 편하게. 근데 이게 보통 소형 SUV라 그러면 네. 시트 포지션이 되게 높아요. 네. 낮아서 좋은 거예요. 낮아서 좋으신 거예요? 아, 저는 조수석은 제대로... 어때요? 높낮이 조절은 안 되죠? 높낮이 조절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메모리는 빠져 있습니다. 시트 메모리는 빠져 있고 네. 그 외의 옵션은 다 들어가 있어요. 어댑티브 크루즈. 어댑티브라고 하나요? 네. 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데 엘카스는 약간 좀 많이 약해요. 공조 장치도 직관적이네. 요즘은 이제 터치로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공조 장치는 터치는 아직 좀 불편하더라고. 터치는 좀 불편해. 한 바퀴 오히려 했는데 전자식이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 직관적으로 들어가는 게 그나마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하기에는 작동하기에는 이게 편하지. 우리 같이 이제 어린 나이들은 젊은이들은 이제 전자식이 뭐 터치가 좋지만 그죠? 저도 어릴 걸로 네. 말이 점점 잘려지는 네. 걸로 네. 공익연비가 11.8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또 도로 사정이나 운전 조건 따라서 연비는 그렇죠. 바뀌니까. 달라지다 보니까 네. 말리브 1.35 탔을 때 네. 진짜 잘 나왔어요. 차륜으로 갈 때와 이륜으로 갈 때 AWD니까 네. 올윌 드라이브잖아요. 이게 바뀔 때 드라이브 샤프트가 이륜으로 FF로 갈 때는 샤프트가 이제 완전히 끊긴다고 들었어요. 안 움직인다고. 그럼 효율성을 또 좋게 해주는 그런 네. 올윌과 네. 프론트 휠 드라이브는 네. 연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선택적으로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프론트 휠 드라이브로 변속을 했는데도 네. 드라이브 샤프트는 돌아가거든요. 대부분이 돌아가고 뒤에만 돌아가게 네, 안 잡히고 하는데 이거는 뭐 드라이브 샤프트부터 구동력을 힘을 안 쓰게끔 해주니까 그만큼 효율성이 좋겠죠. 네. 프론트 휠 차량은 연비가 13.2로 지금 오 진짜요? 오, 네. 13.1이요? 13.2가 나와서 그게 셀토스 동급으로 봤을 때는 한 0.5 정도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1차 소형 SUV 차종 중에 예. 그러면 제일 높다는 거죠. 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국내에 나와 있는 소형 SUV 동급 SUV 변기량 빼고 네. 차종 중에 연비가 가장 좋은 트레일 블레이즈. 블레이저 차량을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네. 현대기아차가 동급 네. 최대 전장을 못 쓴대요. 쉐보레 때문에. 전장을 길게 나와가지고 현대차가 저희가, 제일 못 쓰는 게 동급 최대 전장 이거 하나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 이 차에 지금 칭찬할 게 뭐냐면 아까 현대 얘기하니까 그러는데 쉐보레 차가 항상 보면 전장은 긴데 휠 베이스가 짧아. 대부분 차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 차는 지금 동급 현대기아차보다도 휠 베이스까지 기니까 네. 그 부분에서는 내가 칭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계속 이코넉스랑 트랙스 사이에 위치하고 모든 걸 다 아우르는 계속 그걸 컨셉트로 갖고 네.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RS 트림이랑 일부러 검은색의 그 레드 네. 스티치로 갈 수도 있어요. 일부러 RS는 지금 그릴 같은 경우에도 하이그로스 블랙에 이제 레드 라인이 들어가면서 인테리어도 같이 라인으로 지금 레드 스티치랑 다 들어가 네. 있거든요. 터치는 잘 과하게. 되는 걸로. 오! 무지하게 잘 되는데? 네, 과하게 잘 되는 걸로. 오, 잘 먹네. 오, 좋네. 오, 좋은데? 진짜 좋은데? 해야지. 저렇게 새거로 두면. 이거 뭐 스마트폰 느낌인데? 오, 되게 좋았다. 저희 근데 길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앞에 차들 있으니까 따라가면 돼. 네. 오, 좋네. 500m에서 맞으면 되겠다. 구성이 오히려 없다, 기능이. 오디오, 전화, 내비게이션, 사용자 설정, 뭐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혼도 조절밖에 없어. 이 요즘 애플 카플레이를 그걸 연결하면 네. 앱으로 다 되니까 여기서 최근에는 항상 이렇게 간단하게 가더라고. 잠깐 앞에 세워놓고 디자인 얘기 잠깐 좀 해도 될까요? 네, 그러실까요? 앞에서? 네.
자, 지금부터 또 디자인 얘기를 좀 더 이렇게 유행 중에 디자인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또 직접 보면서 합판 디자인을 가져갔고요. 이게 네. LED 램프가 적용되면서 이제 가능하게 된 네. 디자인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RS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티타늄 크롬을 들어가면서 네. 블랙 그러네. 블랙한 느낌이 이제 너무 밝지 않고 블랙 크롬. 네, 블랙 크롬이 들어가면서 이게 너무 밝지 않고 좀 더 중후하면서도 좀 무게감 있고 네. 예, 다이나믹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고요. 블랙 그릴, 블랙 하이그로스 그릴에 이제 RS 배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블랙 하이그로시를 앞에다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보통 세차하다 보면 네. 이렇게 자국이 잘 나잖아요. 다른 브랜드도 보면 블랙 하이그로스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게 좀 더 네. 다이나믹하고 반짝이는 그런 느낌이 네. MIC 블랙이랑은 좀 차별화된 느낌을 가져가고 싶을 때 쓰는 거고요. 저희가 이거 말고 프리미엄 모델 같은 경우에 하이그로스 블랙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이즈가 좀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키스는 저희가 테스트를 다 해서 성능이 만족하도록 예, 나온 차량이에요. 아, 그래요? 돌 없나? 돌 저희 키스 내시면 키스가 나온다. 그 나면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아, 사이드도 헤드램프 베젤도 마찬가지로 같은 룩으로 예, 블랙 하이그로스가 네, 들어가 있고요. 그 제가 또 좋아하는 게 이제 네. 루프로 가면 투톤 루프로 가는데 지금 액티브 같은 경우에 아 RS죠? RS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블랙으로 할 수 있으실 거고 네. 액티브 같은 경우에 색깔을 몇 가지로 이제 조합을 여러 가지 하실 수 있으세요. 수 있고 뭐 네, 그래서 네. 원하시는 대로 색깔을 조합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개인의 취향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을 하고 A필러 같은 경우도 같이 블랙으로 떨어지면서 차량이 좀 더 예, 샤프해지고 리어로 오시면 리어도 같이 블랙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차량이 너무 답답하지 않게 네. 하지만 트렁크 공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예,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브랜드 타사 자동차하고 네. 다르게 이 페인트 도장이 네.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되게 이 보통 이게 보면 다른 분들 경쟁차 네, 네, 중에 보면 이 페인트를 도색이 네, 약간 네. 오뚝뚝해요. 반짝이긴 하지만. 근데 지금 이거는 되게 저희 부품 공장에서 네, 열심히 네. 아, 그 말씀 꼭 전해드릴게요. 네, 잘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이게 묵직합니다. 묵직해요. 이건 뭐 오. 역시 쉐보레네. 역시 쉐보레네. 묵직합니다. 네. 또 사륜구동 모델이라 네. 또 네. 테일게이트나 열어볼까요? 집 밝아서 지금 컬러링이 살짝 연하게 보이는데 보이네 여기 보인다 이제 네 이거 나중에 쉐보레 바꿔 했는데 여분에다가 네. 네. 이렇게 발을 이렇게 맞추면? 하게 되면 예 네. 테일게이트가 열리는 그래서 테일게이트 짐이 많으시긴 하지만 저희 네. 트렁크 룸도 되게 넓게 디자인돼 있어서 네. 생각보다는 액티브 활동을 하시기에 충분한 네. 골프백은 겨우 하나 들어갈 것 같아요. 아, 골프를 안 쳐서 네. 캠핑을 가시기에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아 캠핑까지는 너무 좀 오버 아닌가 싶은데 혼자서 다니는 캠핑에 되지 않나요? 이 정도면 유모차가 뭐, 들어갈 되겠어요. 것 같은데 그건 될 거야. 차박 차박? 네 차박 아 그것까지는 너무하셨다. 차박은 할 것 같아. 뭐 다른 트럭이니까 캠핑 장비가 들어갈 텐데 2열까지 접으면 뭐 충분히 2열 접으면 충분히 다 네. 들어가죠. 네. 이게 닫히는 건 혹시 이걸로 안 닫히나요? 됩니다. 돼요? 예, 지금 닫으셨어요. 이제 닫히겠죠. 오! 오, 이걸로 전부 다 되네? 네. 아니면 터치패드로 네. 이렇게 여셔도 상관은 네. 없으시고요. 근데 글자가 까만색으로 되기가 좋네. 네. 보통 이제 크롬으로 되겠는데. 네. 이게 RS 버전에 이제 좀 더. RS만. 묵직한 느낌. 네, RS만. 엠블럼도 예. 브랜드 엠블럼도 블랙이고 네 트레블레이저 블레이저 아 이런다 힘들다 이것도 블랙으로 네 좀 더 색다른 느낌 뭐 지금까지 트레일 블레이저를 미인 연구원 아니 선생님하고 약간 이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저는 이게 트레일블레이저를 타면서 느낀 게 세월차 네. 이렇게 좀 많이 바뀌었구나. 네. 아, 좀 더 좋아졌구나. 네. 변해가는구나. 네, 그럼. 나 이게 쉐보레의 구단까지 들어갈 거라 생각도 못했어요. 저희가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네. 내놓은 차고 저희가 정말 사랑하는 차니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회사 방침상 네. 몇 대 팔아야 되는지는 뭐 밝힐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죠. 네, 제 생각에는 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팔 것 같아요.
국내에도 네. 나쁘지 않은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리프트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